팀장님! 아, 박대리! 뭐 하세요? 박대리! 아, 내가 상무님한테 내 신상품 그 보고 있잖아. 근데 상무님이 해결책을 가져오래. 맨날 두달거리지 말고. 오, 야, 그게 해결책이, 아, 해결책이 떠올라야지. 그래서 내가 거꾸로 한번 뒤져보는 거야. 말이지. 그냥 난 편하게 얘기한 건데 그 아이디어로 그것도 되고 나보고 답을 가져오라니까 되냐? 야, 우리 그냥 편하게 사자. 다음부터는 새로운 거 말하지 마. 그냥 냅둬. 아우, 맨날 무슨 얘기만 하고 답까지 가져와. 아우 힘들어. 아우, 박대리, 우리 편하게 사자. 다음부터는 했던 건 늘 해. 아우 힘들어. 네, 곰 팀장님 지금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자, 상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자기의 생각을 제시를 했더니 상사가 당연하게 반응을 한 거죠. 야, 문제 제기했으면 너의 대안, 너의 생각을 좀 말해봐, 가져와. 그랬더니 곰 팀장님은 이제 글쎄요,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저는 다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연히 상대방, 주로 상사들은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자의 어떤 솔루션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밥 먹으러 가면 어떨까요? 그 밥 먹으러 가자는 그 솔루션을 듣기를 바라는 건데, 실제 업무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은 솔루션이나 대안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어떤 아이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상태에서 야, 네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말해봐. 그것도 없으면서 자꾸 투덜대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마.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순한데 자꾸 문제 제기할 거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져와라는 식으로 자꾸 이런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이루어지다 보면 점점 부하 직원들은 나한테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서로 주고받는 나의 감정, 생각들을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러다 보면 방금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듣지 못했어도요. 서로 자극을 주면서 그 솔루션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너 그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 가져와. 그래야지 너와 대화하겠어라는 식으로 가시게 되면 구성원들은 자꾸 나를 피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심각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수면 위로 올리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들을 우리 조직 문화에 한번 뿌리 내리려면 솔루션을 꼭 가져와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팀을 강하게 회사가 즐겁게 김준성입니다.